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가 쉽게 써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되뇌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던 시인 윤동주. 그리고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늦겨울. 차디찬 형무소에서 시인이 숨을 거둔 지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출간된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산 모퉁이를 돌아 노니까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닉네임 문물오소리님이 추천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이처럼 28 젊은 나이에 타개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암송하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시들이 담겨 있는데요. 너무도 일찍 떠났기에 더욱 안타까운 시인. 그의 시집을 통해 조국의 안위를 걱정한 독립운동가이자 청춘이었을 윤동주. 그 안에 스며있는 인간 윤동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